제가 악취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악취 고통은 여전하고 시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의 부송동과 동산동의 일부 문제로만 알았던 이 악취 문제가 2010년부터는 도심 전역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은 제가 희망연대 상근간사로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13년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 익산 시의원이 되고 나서도 악취해결을 위한 저의 활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악취해결 8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익산 악취 문제 시작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에 조성된 1, 2 산업단지 옆 논밭이었던 부송, 영등, 어양, 팔봉동 지역에 택지 개발이 시작되고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송동에는 쓰레기 야적장, 쓰레기 소각장도 들어섰습니다. 익산시는 싼 땅을 개발해서 1,100억 원이라는 큰 재정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산업단지와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악취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이 산업단지 바로 건너편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공기의름이 정체되면서 악취 피해는 부송, 영등, 어양, 팔봉동 일대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익산 동북권 도심 지역이 악취 문제가 심한 피해를 주는 이유는 공단, 환경기초시설, 축사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은 여름밤에 동남풍이 주로 불다가 멈추고 기온 역전이 일어나면서 공기 흐름이 정체되고 악취 피해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 주거권, 행복권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도시 계획을 지금에 와서 원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동산동 지역은 익산시 하수처리장,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생활쓰레기 야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아파트 밀집 지역과 매우 가까이 있고, 밀산업단지도 가까워 악취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왕궁, 춘포면 지역은 1970년대에 들어선 한센인 정착촌, 세계마을, 돼지농장과 뉴워터, 익산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비료회사, 폐기물 소각회사 등으로 인해 악취 피해가 고질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서부 지역 신도시가 돼지 축사 가까운 지역에 조성되면서 모현동, 송악동, 오산면 입주민들이 분뇨 냄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악취 집중 피해 지역인 부송, 영등, 어양, 팔봉, 동산, 모현, 송악동, 그리고 왕궁, 춘포면에는 인구 30만 명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거주합니다. 도시가 온통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3년 환경부 악취 발생 민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익산은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많은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익산시 홈페이지에는
2010년부터 매년 평균 200여 건 이상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20년 가까이 악취고통이 반복되면서 익산시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커진다는 불신,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에는 민원글을 올리지 않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익산시 여성 2만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나 각종 SNS 공간 등에 올리는 악취 민원글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시청 홈페이지의 악취 민원글은 매년 평균 200여 건에 불과한 반면 2016년 악취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악취 연구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악취 제보 스마트 앱 악취 335에는 2, 3개월 만에 1,7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시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20년 동안 악취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악취 담당 공무원의 코에만 의지하다 보니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답변은 계속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 악취 대책은 겉돌기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악취 담당 공무원들이 악취의 원인에 대해서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내놓은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9년과 10년에는 70% 이상 왕궁 돼지 축사가 악취의 원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고 또 2011년에는 인리공단과 왕궁의 돼지 축사가 주 원인이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에는 이산업단지 뒤편에 돼지 축사 두 곳이 동부도심의 악취 원인이라고 답변을 내놓았고 서부지역의 악취 원인은 오산면 돼지농장 한 곳이라고 답변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무기력한 악취 행정을 원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대기환경은 광역단체 전라북도 담당 업무이고 악취는 기초단체 익산시 담당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 점검, 단속은 익산시의 책임이고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는 1, 2산업단지 악취 배출 업체들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업체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허가를 받고 약속한 시간에만 악취 측정을 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4월 15일 새벽 시간에 최초로 전라북도 익산시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악취 배출 업체 불시 측정을 실시한 것입니다.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악취 측정이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라북도 협조를 얻어 최초로 통보 없이 불시점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 불시점검이 있었던 그날 몇몇 업체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단속되었고 많은 업체가 기준에 겨우 턱걸이를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통보 없이 불시 측정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악취 업무 매뉴얼로 정착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법이 보장하는 권한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과거의 단속과 시설 개선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익산시는 매년 악취 배출 업체들 시설 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많이 저감되었고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늘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더 큰 불신과 공분만 쌓였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익산 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둘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13년 15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치기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행정당국에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악취도시 관계자 회의에도 참석하고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1년 동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올해의 환경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월 16일 전국에서 29번째 악취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전국에 3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왕국면에 위치한 뉴워터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비료회사 부성동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1, 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이끌어냈고 왕국면 2곳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이루어져 시설 개선과 악취저감에 일정 정도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3년에는 당시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2014년에는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수년 동안 익산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생각해왔던 연구 용역이 드디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김영근 도의원의 노력으로 익산 1, 2산업단지의 악취 배출 업체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89개의 악취 배출 업체 가운데 56개 업체가 협조하여서 어떤 시설 공정이 가동되고 있는지 또 악취를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악취 방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악취 배출 업체들이 시설 개선을 했다고 신고할 경우 어떤 시설이 어떻게 변경되고 개선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정원율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익산시 악취 원인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이 예산 5천만 원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1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악취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나면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물론 악취 예보 발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6년간 익산시 악취 문제 관련 예산은 고작 매년 1억 원 안팎이던 것이 2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악취시설 개선 의지를 보이는 업체 지원을 위한 1억여 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설 개선 의지가 있는 업체를 10여 개 선정해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정원율 시장 취임 이후 악취 점검, 측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 현황, 악취 방지 시설 가동 여부 점검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체계적으로 측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과거에 비해 5, 6배 이상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런 노력으로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 효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원리 원칙대로 일관되게 악취점검 측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악취 배출업체 가운데 일부의 저항이 다소 있기도 하지만 기업 눈치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와 같이 법과 원칙에 의해 일관된 악취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24시간 가동을 통해 야간에 악취 피해를 주는 원인 업체들에 대한 점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20년 악취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에는 초과 배출을 해도 과태료 몇십만 원 내거나 시설 개선 계획서 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5년 1월부터 1,2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 효력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조업 중지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원칙적인 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악취 민원 처리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기업 또는 시설 개선 의지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기금 등을 신설하여 악취 저감장치 보강 및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무원이 담당자로 오더라도 일관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악취 민원 신고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체계적인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악취 담당 부서 인력 충원입니다. 현재 익산시 악취 해소계 공무원은 4명입니다. 악취 업무는 빛이 나지 않는 가장 힘든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취 배출 업체들은 공무원에게 반발하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민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어야 하는 사정입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여름에는 악취 해소계 공무원들은 밤새 업체 점검을 하고 또다시 아침에 출근해서 민원 응대를 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합니다.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여름, 그 기간만이라도 악취 TF 등을 구성해서 인원을 충원하여 운영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고생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도심 인근 축사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미생물 기법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한 대제 농장이 우리 익산에 있습니다. 이 농장은 중국 축산업자들까지도 견학을 다녀가는 선진시설입니다. 대지 농장들이 이런 정도 시설만 갖춘다면 악취 저감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산업자들이 이런 시설들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큰 문제점입니다. 특히 대지 축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해결이 요원한 곳은 서부지역 악취 원인지인 오산면 영명농장입니다. 이곳은 시설도 거의 지붕이 다 뜯겨나갈 정도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농어촌 공사에서 농장을 매입해 전원주택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부터는 농장주는 시설 개선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잘 추진이 되지 않아 영명농장이 인근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악취 피해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전향적인 대책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타지역의 경우 과감히 국비, 도비, 시비 등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장을 매입하고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축산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도 있겠으나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악취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익산 악취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뢰 회복입니다.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악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히 익산시 악취대책 민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잘 운영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협의회로 전락되지 않도록 악취정책의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되도록 한다면 악취정책 신뢰 형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익산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들의 건강도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막기에도 역겨운 악취는 분명 건강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주거공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건강에 더욱 좋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악취 피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당국과 악취 배출업체는 시민들의 고통과 피로 상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익산시가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와 대기 환경 문제, 이제는 제대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그 희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